영두산 등산 안내도 오늘 영두산 갑니다. 청소년 수련원 쪽으로 해서 영두산까지 올라가면 871m. 예. 영담사를 지나서 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가야 되겠군. 우리 영담사 안 가고 바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송전탑 쪽으로 871m. 내려올 때 영담사 쪽으로 돌아내면. 우산 예뻐요. 야, 전부자 얼굴 나오게 해요. 우산 예뻐요. 자, 여기 봐요. 뒤에 좀 안 보여. 저쪽이. 자, 하나. 아, 저 봐요. 하나, 둘. 싹갑. 오케이. 찍었어? 아, 더 뒤에 사람들이 다 안 왔네. 그냥 가요, 그냥. 갑시다. 뒤에 있으면 뭐 뒤에 있는 대로 찍혔겠지 뭐. 영두산아, 영두산아. 그 영두산이 아닙니다. 노래에 나온 영두산이 아니고 다른 영두산입니다. 제천에 있는 영두산. 어디 그리 가면 안 돼. 거기는 영담사로 가는 거야. 하산할 때 이리 내려고 요리 가요. 아이고. 야, 여가 서졌네요. 영두산 정상이 여가 서져서 그러구나. 아니야, 일로 가서 내려올 때 이리 와야 돼요. 이렇게 서 있잖아. 일로 올라갔다 이렇게. 비가 계속 오겠는데. 예. 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다. 자, 우비 둘러쓰고, 우산 쓰고, 네. 예. 하여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산행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갑시다. 뭐 안 갖고 온 거 있어요? 전화기 안 갖고 왔어. 전화기? 사진 본인이 안 찍어도 돼? 그 차에 있는데 본인이 안 찍어도 되냐고. 누구 보고 찍어달라 하면 되겠네. 옛날에 우리 요리 와 찍었잖아요, 여기. 예, 가봐요. 차에 잘 있겠지? 다 있어. 있겠지 뭐. 차에 있는 것은 안심이 되지. 네, 그러면 됐네. 저번에 왔을 때 우리 요리 올라갔었잖아요. 이야, 언제 가지치기 해가지고 상아나무 말아요. 오로지 이 상아나무는 주인이 손이 달아가지고 따기 좋게 하려고 이렇게 가지를 내려뜨려 놨어. 야, 조금 만들어진 것 같아서 불쌍하죠, 상아나무가. 헤헤. 예. 갑시다. 사과나무가 불쌍하라고. 사과나무 키 못 크게 해서 이렇게 내려뜨려야 사람 따기 좋게 하려고요. 불쌍해, 사과나무가. 와, 불쌍한 사과나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그 맛있는 사과를 만들어주구만. 인간들은 저렇게 따기 편하려고 막 내려뜨려 놨구만, 가리지를. 야, 갑시다. 자연에 대한 예절. 바르게 살기 운돈 제천 협의회 바르게 산악회에서 자연에 대한 예절을 읊어넣었구만. 등산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퇴가져가.
자연에서 온 등산 흔적 남기지 말고 암벽에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피톤, 볼트, 핫캔 등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지정된 장소에서 치사. 샘과 계곡물은 자연과 자연을 위하여 오염시키지 않는다. 산에서 흡연금, 등산로 벗어나서 걷지 않고 단체 등산에서 표시 리본을 설치했을 때 반드시 해수. 야생동물에게 먹이지 줘야 않고 과일 껍질 버리지 않기. 애완동물을 데리고 등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영두산 정상이 2.1km. 이쪽으로 올라가면 좀 짧은 길입니다. 이따 저쪽으로 내려올 때는 좀 긴 길로 내려오게 됩니다. 가봅시다. 야, 비가 옵니다. 비가 내리네. 하염없이 내리네. 야, 오늘 비가 종을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흔들다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흔들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통행 금지되어 있습니다. 옛날을 회상하면서 출렁다리를 보도록 합니다. 오고 가는 길이 따로 있군요. 이야, 그것도 멋있네. 아, 이 꽃 이름을 나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게 오면 봄이 오는 것도 이것이 빨리 날리는데 이렇게 접사를 하면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에요, 이게. 얘도 꽃부터 피는구나. 예. 어흐. 네. 멋있는 꽃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야, 영두산이 저희 오르기가 힘들구나. 다들 잘 올라오시네. 진달래는 안 폈군요. 덥죠? 네. 옷 보세요. 네. 팬티만 입어요, 형님. 네. 어휴. 어휴. 아이고, 덥습니다. 오늘도 걷는다 마는 점쳐는 이
갈 길 가자. 올라가. 해야 돼? 빨리 와. 야, 미경아, 빨리 와라. 자, 둘이 있어. 우선 찍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키가 엄청 크게. 다시. 야, 강원호 가운데 서라, 야. 가운데 서, 이씨. 그거가 좋아? 고, 고, 고. 가자. 비행기 소리. 제천의 명산 영두사. 경제도시 제천의 명산. 이리 내려가면 용담사를 가. 네? 이따 내려올 때 이 우리 용담사로 내려와야 돼. 용담사 가는 길. 네. 저 위에서부터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서부터 가는 길이 있고 이리 내려가는 길도 있고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부처 상록수 산악계 비표가 깔려 있군요. 이리 가야 됩니다. 좋아요. 용두사 능성길 가니까요. 소나무만 나온 것 봐요. 소나무는 반드시 여기 능성길에 이렇게 많아요. 이게 소나무가 땅이 건조하게 해서 잘 자라는 속성 때문에 그래요. 와, 멋있다. 안개 끼었네. 안개,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또다시 라리리리 손을 잡던 밤 기어이 가신다면 보내주리리 라리리리리리 그날 밤 구름 라라라 한마다 울지라도 말없이 보내리라 안녕히 라고 미경이 빠이빠이. 야 안녕. I love you. 너하고 나하고 오늘로 끝이야. 가가 빠이빠이. 야 나무가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요. 예, 원래 나무 계단이 있었는데 그 나무 계단을 튼튼하게 해주고 얘들이 잡아주고 있어요. 와,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우리 사모님들 오르기 좋게 잘도 만들었네. 흙에 유실도 없애고. 와. 아이고, 야 나무 뿌리 좀 봐요. 뭔 일이래요? 와, 살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거기 서 있어. 자, 이제 제대로 찍어야지. 사람 없이. 여기 왔다. 키가 너무 크다, 근데. 키가? 키가 커. 아래에서 지금 무조건 키가 커지더라고. 멋있어. 그래서 자기 키 높이고 싶으면 자기가 높은 데로 가 있어야 돼. 사진 기보다도 더. 예? 아니, 자기 만족이면 되지, 네가.
어, 내가 커졌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오, 너무 좋다. 구슬비 내리는 산길을 볼 것입니다. 데크길이야. 이거 데크길은 아니군요. 이야, 완전히 쇠로 만들고. 아, 그래서 데크길이라고 말이야. 왜냐면 그때 감사님이 부탁을 드릴 때는 그게 일정이 안 잡혔었어요. 안개 가득하니까 시야 전문에 어디도 보이지 않겠네. 국가지정번호 라사 6250-1146 영두산 다시 공산 제천 소방서장. 도움이 필요하신 분 0411로 전화하세요. 여기가 성곽이었나? 여기도 일종의 성곽인 것 같은 성터요. 성을 만들었던 것 같아. 예, 북한산성에 보는 성낭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영두산이 가까웁니다만 안개가 이리 끼어버리니 내려본 들 뭐가 보일까요? 먹탕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축축한 비맞이에 가는 봄산행이 끝내줍니다. 이야, 솔잎기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솔잎파리처럼 갓 피어나는 솔잎파리처럼 싱싱하네요. 대왕님, 네. 대왕님 먼저 오면 안 돼. 네, 기다리고 있어. 아, 우리만 와버리니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빨라서 안 돼. 타 산악회 그 사람들을 좀 네. 안내 좀 하고. 지금 여기다 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 지금 또 세졌네, 그죠? 네, 수산악회는 저 산악대장이 여기는 왔는데, 그래도 같이 좀 올라가시오. 거기에서 먼저 올라가시오. 네. 근데 안 와보라, 아무도 안 와보라. 중간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 아직 안 왔나요? 그분들이 올라갈래지는, 응? 올라올 거야, 근데 이렇게. 그죠? 뒤져버리냐, 뒤뜰. 그런 게. 예, 예. 예. 가을이랑 이영이는 초등학교 나왔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응. 그럼 어디 다녔어? 우리 똑똑해서 유치원. 유치원? 유치원에서 중학교로 뛰어본 거야? 아니, 똑똑해서. 천재소녀였구나. 그때 유치원 다녔는데는 뭐 진짜 부자지. 그렇지, 그 무렵에. 아니, 그때는 유치원이 어디서? 유치원이 어디 있었어? 없지. 아니, 나는 옛날에 유치원 그래서 유치한 애들만 다니는 데들이 알았다니까. 아유. 그래서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몇십 년 뒤에 유치원이라는 게 생겼지만 아니 그걸 나는 교육이 될까 그랬거든. 근데 어린이집도 교육이 잘 되더라고. 네? 60세부터 7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어. 재정비하게. 그뭐 재산 관리도 하고 그런 거 배워줘요. 은행에 가서 업무 보는 것도 정확하냐고. 그것도 하고. 아들 딸 차 시키지 말고. 남편 같은 경우 또 그런 거할 수도 있거든. 은행원 있으니까. 맞아 맞아. 그런 것도 하고 또 애들
그냥 학교하고 같이. 같이 또 하고. 같이 하게 하겠다. 같이 하게. 네, 장인들하고. 그렇지, 교육부 장관으로 모실까요? 좋겠어요. 진짜로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어. 재교 이런 거 있잖아. 어? 재교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85세에서 90살은 그때는 이제 갈 준비를 위한 교육.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그렇게 아니라 학교 가서 돈 갖고 오는 거지.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지. 그래야 돈을 주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이번에. 이번에 저 그 그럴 사람한테 표를 몰아주더라고. 가더라고. 영수단 정상 300m 오며 여태 나를 찍. 예, 영두산 정상 300m. 아, 지금까지 한 얘기는 전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4월 10일 총선 투표 받지 말고 꼭 나가도록 합시다. 또 의료법도 있잖아요. 의료법도 고치고. 얘기해봐요. 어떻게 고쳐드릴까요? 지금부터 이제 새로 2천 원 뻗잖아요. 예. 뭐 지금 몇 년제죠? 6년제인가? 예, 6년제. 어, 그러면 이제 7년제로 하는 거지. 1년 더 늘려서. 1년은 이제 한 분, 그렇게 뭐 그거를 6개월씩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을 시켜야죠. 이게 의사들. 의사들 인성교육부터 먼저. 네. 이거를 중간에 하나 끼실 때 잠깐. 이런 교육을 시키면 먼저 한 사람들은 좀 덜 억울하잖아요. 1년을 더 빨리 했으니까. 지금 하는 사람들도 인생력이 없어. 이걸 해야 돼. 6개월씩. 아니 그거 6개월. 맞는 말이네. 그러고 네. 거기에다가 3개월은 외국 우리보다 더 유명한 의료진 그것도, 전학을 가져. 그것도 좋고. 돈 대서 가져. 아니야 이러면. 여기 맞는 말이 맞는데. 네. 저기 인원을 확 늘려버리거나 뭐 지금 상위 0.01% 후자들이 그걸 다 몰려가 돈벌이가 되니까 그걸 싹 다 몰려니까 인성교육은 뭐 이거 없는 거야. 아. 내가 고파보고 뭐 해보고도 뭐 2,000명이 아니라 한 3,000명으로 늘려버리면은 아. 그러면은 그 대가리 좋은 놈들이 그걸 다 0.01%자들 거기 다 몰리지 않는다고. 아. 그러니까 대가리만 줘도 인성이 안 된 놈들이 다 몰리거나.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한 학기 끝날 때 뭐 한 달이 기다려. 1년을 나눠서 교육을 시켜야 돼. 그렇게 늘려버리면 되겠네. 그러고 인원수를 늘리고, 기한을 늘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 늘려진 기한은 인성교육을 받고, 내 조카가 그러면 먼저 의사들. 네, 네. 내 동생 딸이 개인대 강동병원 소아과 전문이야. 우와, 전문이구나. 네, 저기 교수는 아니고. 네. 그런데 그 애가 갔다가, 그 개인대 재단에 있는 새끼 실력도 안 되는 게 대학 논문을 제보가 다 쓰라고 하고 뭐 하고 하다 갑질을 해서 그만두고 개인 병원을 갔더니 월급은 2배 반 정도 3배 가까이 되는데 이놈은 내 사생활이 없는 거야. 밤낮으로 밤낮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개인대 병원 중앙병원에 있다가 강동병원으로 다시 복귀를 해서 유턴을 해서 그 예. 말이 예. 의사들의 돈 좀 더 벌겠다고 대학원에 안 있다가 개업을 했다가 망하면은 예. 후한 10억이 학부모에 날아가는 거야. 10억이 날아가고. 그럼, 어느 장비들이 비싸니까 개업을 하려면 그렇게 돼. 개업을 함부로 할 거 아니네. 예, 그러니까, 한 35%가량이 신용불량자라 의사들. 신용불량자요? 여기서 3개월, 여기서 3개월 해갖고, 페이 닥터로 좀 돌아다니는 게 한 30%가 넘는데. 예, 페이 닥터가 30%요? 그러니까 그게 신용불량자들한테, 야, 그럼 대공 재원 했다가 문 닫으면 아작난다는 거야. 아작나네. 야. 장기들이 비싸서. 그러면서, 뭐, 우리 조카 말로는 늘리면 안 된대. 늘리면 안 된대. 그러니까 후자들이 저 밖으로도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나는 윤석열이 2,000명이나 3,000명을 늘려가지고, 대한민국에 늘리 또, 0.01%짜리들이 다 몰려가지고, 어디에 몰려있는데, 네. 그 애들이 밥벌이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 애들이 다들 이공계나 다른 데를 다 가고, 네. 의사 지원을 안 하면은 우리나라 산업이 고로 발전할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인성교육이 되는 거야. 그 1%짜리들을. 0.01%야. 아, 0.01%를 다른 데로 싹 보내고. 그렇지. 밑에서 올려온 놈을 뽑아가지고 네, 하면은. 놈들을 하면 반복되는 거잖아. 의료로 행위는. 의료를. 그러니까 0.01%라도 필요가 없는 이야기야. 0.01%는 너희들 알아서 가고. 그럼 밑에 사람들을 뽑으면 인성교육이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걔들은 뭐 꼭 공부에 미친 애들이 아니니까. 그래. 아 인생 사. 나도요. 강호 형, 나도 살아보니까 나도 먹물 좀 먹어봤잖아.
근데 이렇더라고. 나 인생을 살아보니까 천재는 사라지고 없어. 그 천재가 어려서 천재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계속 천재로 남아줘야 되는데 어느새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 천재가 그렇잖아요. 옛날 그 유명한 천재들이 없어져버려. 또 1%도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위세를 부리고 있는데 그 1%가 사라지고 나면 밑에서 무궁무진한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어. 의술이란 게 꼭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야. 의술은 반복되는 거라니까. 예? 뭐라고요? 나요, 나. 떠들어서 미안해요. 죄송해요. 아니, 우리나라 국가를 지금 생각해서 의료진들 어떻게 바꾸냐, 그거야. 물갈이해야 돼, 이네가. 물갈이. 여기 우리 강고문님 같은 점렬한 분 가만히 있네. 떠들지 말고. 떠들지 마라. 고문이, 고문이 나 떠들지 말아요? 아니요. 떠들어도 되냐? 아, 그럼. 뭐, 가요, 가.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무슨 의료진 때문에 우리 국기가 흔들릴 정도가 돼야 되냐고. 안 되지. 안 되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야, 그것들. 너무 걸맞어. 너무 걸맞어. 진즉 도려내야 될 것들을 안 도려냈구만. 0.1%? 0.1%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 해놓으면은 더 볼만할 거야. 야, 결론은 오로지 나한테 있어. 내가 73살 먹은 40년간 교육으로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에 교육을 잘못한 거야. 야, 봐, 다 내 탓으로 하고 여기서 접읍시다. 이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아니, 교육을 잘못해서 그래. 네. 그럼 1분 묵념하지 말고 1분 무릎을 꿇고 있어. 여기서 꿇을까? 아, 그래, 다시 해라. 갑시다. 아니, 근데 너무한 것 같더라고, 사람들이. 결국에 이렇게 까발려놓고 보니까 자기 본인만을 위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모두 다 그래. 국회의원도, 그럴 거 뭐, 이 120가지인가 100몇 가지 우대조항을 주는 거 없애자겠더니, 한 놈도 찬성한 놈들이 별로 없잖아. 지만 생각한 거야, 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대로 살아. 그러니까 여기 그 허태 형님이 예? 내가 교육을 잘못해서 그랬어. 유튜브 가서 찍고 예. 우리가 그 30만 명이든 예? 아. 30만 명이든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뭐 해서 한번 할까? 글로 싸가지고 예. 똑바로 해 놈이 시키더라. 자, 똑바로 해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야지 걔들 정신이 바짝 든다고요. 그래, 말만 하니까 아 이거 봐라. 한국 사람 3일만 지나면은 예. 조용할까 냄비라 그런다고 이놈들이. 그러니까 아, 우습게 하는 거야. 아니 나도 솔직히 얘기할 때 그 저 교장 할 때 여기 선거철이 되면은 거의 교장실까지 찾은 놈들이 그 놈들이야.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부탁을 한다고 해서 이리다 저리다 할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표에 미쳐둔 놈들이야 그 놈들이. 그래가지고 네. 되지 않아? 네. 이제 되고 나면은 찾아오지도 않고 네. 고맙다는 말도 없고 네. 싹 돌아선 놈들이 그 놈들. 형님 그때 당시에는 촌지 있을 텐데. 예? 촌지. 예, 촌지,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제, 우리부터서 떨썩거려가지고 없어진 거야, 촌지도. 그렇죠. 그거는 잘해. 나 교직에서 잘한 것은 촌지 내도 안 받고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그때부터 촌지 없어진 게 그걸 하나는 잘한 거 같아. 여기까지 끝. 자, 더 이상 얘기하면, 예?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네. 아, 형두산 꼭대기에 눈이 있네. 아, 눈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야, 여기가 800 얼마인 것 같은데, 눈이 있네. 이야, 여기 전망대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조금 보인다 그래도. 아, 버들강아지 눈 떴고요. 이야, 조금 보인다 그래도 제천이 보인다. 아, 이것 정도 보이네. 헬기장도 있고요. H자 써져 있죠? H자 써졌으면 헬기를 표시합니다. 헬기장입니다. 야. 용담사 이 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용담사 이쪽 여기 내려가면 됩니다. 용담사로 내려가고요. 네. 영수산 정사.
영단사 1.96km 남았네요. 송안제 가막산은, 송안제는 갔다 올 수 있는데 0.8km면 1.6km라 너무 멀어서 안 되겠네. 여 단체 사진 하나 딱 찍읍시다. 영두산 왔네, 영두산. 야, 야, 다 하나, 둘, 셋. 아, 여기 단체사진 하나 찍읍시다. 야, 선글라스 안 낀 게 더 멋있어요, 미경씨. 자, 저, 또, 또 친구 들어가 봐, 같이 얼른. 다른 사람 쓸 때 같이 들어가 봐. 야, 우산까지 들고 찍어, 비 온 것처럼. 예? 우산은. 들어와요, 같이 찍으면 되지. 같이 찍어. 옳지. 야, 우산 찍고. 와, 멋있다, 야.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우산 둘이. 멋있다, 멋있어, 야. 어? 아, 그거 잘못 눌려서 그래. 영두산아. 아니, 거기 가면 안 돼. 1.6km까지 어떻게 걸어가? 이쪽. 예? 0.8. 0.8이면 갔다 와야지 않아. 갔다 와니까 1.6km지.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 30분이면 갔다 온다고. 30분 갔다 와서 40분. 1.6km를 40분이면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와. 나는 몰라. 거기 정자. 거기서 뭐 음식을 먹어요? 어디서 뭐 가야지? 아니, 갔다 오려면 갔다 오라고. 나는 1.6km라 했어요. 8km가 아니라 1.6km 갔다 와야 되니까. 어디? 아니, 송환제 가면 1.6km야. 0.8km가 아니라. 갔다 올라가고 놓아야지. 가자고? 가면 안 돼. 예? 가지 마. 야, 나 좀 찍어줘, 이거. 이리 와봐. 거기, 요걸로 하면 안 찍혀져. 아니, 잠깐 벗을게. 아니, 언니가. 이렇게 들고, 아니, 이렇게 들고. 요쪽 잡아, 요쪽. 요쪽 잡아, 요쪽, 요쪽. 아니, 여기로 잡아. 이쪽에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대면 자기 손 나와. 뭐 눌러? 제루게 헹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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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루게 헹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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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제가 동영상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교장쌤. 영두산. 873m. 교장쌤,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 켜. 끝. 됐어. 영두산. 잘했어. 찍어버렸어. 됐어. 영두산에서 우리는 송환제까지 못 타고, 여기 뭐 우산 밑에서 간단 식사하고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형님이 간다 하면 따라 나선데 저 사람들이 그러. 그럼 뭐, 거기 와서 뭘 무었다고. 아니, 나 얘기도 안 돼. 아니,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을 모르네. 골이 넘어간다면 몰라도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0.8km면 1.6km요. 내려가는 거야? 얼마나 힘든 건데 이따 올라올 때. 이따 올라와야지 않아. 아이고. 우린 여기서 먹고 가요. 다 잘라서 그랬지. 아니,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나는. 그거 배로 계산해야 돼. 날 좋아도 안 가. 날 좋아도 안 가. 경상만 좀 더. 자, 들어가세요. 조금 더 들어가세요. 들어와. 잠깐만, 이제 당가 들어가. 언니 들어와. 어머머. 이거 같이 쓸게. 세워져 있었어, 세워져. 누구 건지 몰라. 그냥 그 사람 가고 웃는 것 같아. 우산만 보이네. 저기 카메라 놓고 찍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자, 하나. 됐어. 나 독사시 새로. 잠깐. 아, 우리 친구 씨. 어, 크게 좀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야, 키도 키워줄게요. 찬숙이 언니만 하네. 오케이, 말이 좋아요. 됐습니다. 나오십시오. 자, 야, 혼자 또. 독사지. 하나, 둘, 셋. 독사지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 독사진이 좋아요. 멋집니다. 됐습니다. 네. 비가 와서. 비가 오고. 또, 예, 들어가십시오.
어 그래 진묵이 형 찍고 나와. 우리 둘이 한번 찍어야 돼. 예예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사진기 주세요. 찍어드릴게. 예. 야 이리 주세요. 어머나 비가 와서. 비가 와서 카메라가 하나 둘 셋 주세요. 몇 명 갔어요? 예, 네, 됐어요. 그 오면 이제 후미가 되는 거예요, 이제. 후미, 이제 후미 되는 날 정상 왔어요. 정상 갔으니까 내가 이제 손도 칠 테니까 뒤에 후미로 와요, 이제요. 예? 네? 여보세요? 우리 써이 하나 찍어줘. 그래, 가세요. 반대로 가야지, 반대쪽으로. 단체로 서봐. 어제 어디도 쓰고. 사모님 왔어, 안 왔어? 왔어. 이리 왔어. 빨리 왔어. 후미 써요. 예, 사모님 들어가요. 우리 집 그거 봐. 여기, 여기 다 온 건가 이제 정상? 네 정상이에요 여기가 용두산 정상 여기 보세요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워서 한번 찍을게요 잠깐 형 잠깐만 하나 둘 아 멋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됐어요. 두 분 찍으세요. 아, 두 분. 아니, 이거잖아. 잠깐. 부산 용두산이에요? 부산! 용두산. 아니, 대박 엄청 올라왔어. 이 대박 94개당 올라왔네. 아, 하나, 둘, 셋. 용두산아. 용두산아. 예. 오케이. 됐어요. 용두산 그건 부산 생각하잖아. 그렇지, 사람들이. 용두산 하면 전부 부산, 부산인 줄 알아. 우리 용두산 부산 간지 않나 이게 자 독사진 찍었어 자 됐어 자 갑시다 이제 송원제 가서 그 청자 있거든 그 청자에서 비 안 맞고 잘 먹나 봐 열매 먹고 살나 봐 예 거기 가서 먹으려고 갔어 청자에서는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8km 800m라 그래서 갔다 와야 되니까 1.6km라 해도 갔어. 그러니까 그래. 40분 걸린다 했잖아. 그래, 왕복 30, 40분 걸린다. 30, 40분 걸려. 그래, 시간 맞지. 그래야지. 내가 저 이제 시간 보내려고 저 보내. 가지 마라, 근데 여기야. 가지 마라, 근데 갔다니까. 아, 가지 마라, 근데 밑에. 아니, 빨리 갈 사람들은 갔다 와도 돼. 에? 이야, 여기 헬기장 멋있네요. 에. 아, 멋있네. 작전용이네. 진짜. 보통 그냥 해놨지. 네. 아, 저 정말 저기 제천시는 잘 보이는 거야. 어림지 두 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가 군부대 영수당 영두산 전술 헬기장이야. 전술 헬기장 이게. 기다렸다 같이 오는 거요? 응. 기다렸다. 아. 하도 못 깔아놨다. 내가 이제 하도 못 깔아놨다. 점자가 있다고요? 여기. 이쪽에가 1.6km 가야 돼. 아니 정자. 거기가 여기야. 다 먹는데. 무슨 재라 아까 무슨 재라. 정자 먹는데. 송환제로 갔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두사로 내려 영담사로 내려가면 돼요. 영담사로 내려가면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목통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이게 뭐야 이거 이것 좀 하나 드시고 가세요 예? 오늘 많이 먹었어요 밤이네 밤 까기도 힘든 건데 못하셨네 이따 가다 먹어야겠다 내가 가서 사람 밑에서 먹어야 좀 더러운 데 가서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왜요 하나씩 볼까요? 아니요 됐어요 하나만 됐어요 갑시다 왔다 야 이게 집에서 손수 까는 거예요? 네. 우와. 힘들어, 그냥. 이렇게 잘 깠냐? 나도. 저도 뭐 이렇게 아까 뭐 까 보니까 힘들어 이게. 아. 부모님 하나 데리고 싶네. 와. 맛있네. 먹지도 없고 안에. 네. 아유 하나 더요? 응,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아유. 저번에. 저희 사진 찍어주신 거 있잖아요. 너무 잘 나왔어요. 그때. 몰라요, 저는. 저희 찍어주신 거. 아, 예, 많이. 그때 찍을 때. 되게 잘 나왔어. 와. 바탕화면에 깔았네? 예. 오. 저기 뭐지? 빨리. 아. 지나가 보면 지난달에
아, 맞네. 참고 다니네. 진짜 사진을 잘 아시고 폼이 좋아. 네. 사진 제일 잘 찍으셔. 가요. 영주사는 안녕. 정상 깨끗하다. 영주사는 영주사는 안녕. 이제 우리 간다. 비가 안 오는데 너무 먹다니네. 10명 갔어, 10명. 10명 맞아요, 10명. 대충 누군지 알겠어. 원정이랑은 안 갔다. 전국이랑 안 갔다. 원정이랑 보고 가자 하니까 내가 그거 안 가, 안 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회장님이 가자 하니까 다 갔어. 또 거기 가서 충분히 내려오니까. 우리 호수 앞에 저때 금방 깔아붙였어. 앞에 빠른 사람 있잖아. 후미 잤잖아, 이제. 내가 갔다 가고, 이제. 맞네. 후미가 상주됐어, 이제. 아, 밥 맛있네. 우리 영두산이 800m 이상의 고지라 눈이 남아있네요. 이야. 우리는 절적을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야, 여기 오니까 빗방울 손이 시려워요. 이러다 이 비가 눈으로 바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예. 영두산 정상에는 이렇게 눈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고 갑니다. 어우. 안개가 가득 꼈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응. 우와, 이거 백송 같아. 이거 웅장. 이렇게 큰 소나무가 이거 있냐? 아니, 옆에 있는 소나무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게 안개가 가득 껴가지고요. 와. 영두산 하면은 노래에 나온 영두산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산인가 있는 영두산 아닙니다. 여기는 제천에 있는 영두산입니다. 영두산아, 영두산아, 그리운 영두산아. 이 노래에 해당한 산이 아니옵시다. 여기는 제천 영두산입니다. 아, 눈이 미끄럽네요. 요즘에 여기 산후들이 많이 안 왔나 봐요. 우리가 지나간 흔적만 남아 있군요. 와, 조심해야 되겠네. 이야, 진흙같이 났다라고. 전체가 왔어. 소나무 있잖아요. 네. 소나무 있고. 예. 네. 소나무 있잖아요. 예. 네. 야, 저 포크. 아, 진짜네. 예? 뒤에 저 포크 모양이 예쁘게 생겼네. 어. 이야, 저 소나무가 포크같이 생겼네요. 예, 포크 같아요. 포크 찍어대는 포크. 호호호, 포크 같네. 눈 푸 발자국, 푸 발자국, 푸. 우와. 조금만 앞에 들어가도 사람이 안 보일 정도예요. 어, 이상하네. 눈이 온 것 같네. 빗방울이 눈처럼 보이네. 와, 굉장히 차군요. 아니요, 비 와요. 예, 그렇죠. 나도 우박쳐. 맞아, 우박이 오네, 우박. 예, 예,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 야, 우박이다, 우박. 야, 우박이 옵니다. 손이 꽁꽁꽁. 발은 괜찮은데 손이 꽁꽁꽁이네. 장갑을 안 꼈더니 완전히 꽁꽁꽁이네. 우박이 내린다, 우박. 야,
맞는 소리가 나죠. 우박이요. 우박. 어우. 그만. 핸드폰 집어 넣어야겠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안 되겠네. 이 정도 찍었으면 됐다. 네? 여기 되게 세요, 이거. 세요. 이거 화력이 너무 세. 야, 근데 왜 이거 서르면은, 아니, 봐, 서르면은, 그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고? 자, 영담사 쪽에서 내려왔습니다. 영산, 정산, 등산 안 내려있고. 우리는. 아, 요거 아까 화장실 거기죠? 예, 예. 화장실. 예. 우리는 이제 제2 의림지로 가야 된대. 화장실 보고